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많이 하얘졌는데,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수술을 받고, 예, 지금은 순조롭게 좀 회복 중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약간 재활 겸, 예, 겸사겸사, 깁스를 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은 좀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좀 쉬니까, 이게, 뭐냐, 감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엄마야, 짱짱 터지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많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게임이 맞자. 잠깐, 아야야. 아무튼 줄이하고 싸볼게요. 살짝 가서 강발 빵안 터지고 라이징을. 어이야, 참아요. 공중으로 가야 되는데 어메, 죽었다. 이 정도면. 우와! 저거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아, EX게이지가 맞으면서 들어왔죠.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섰을 텐데. 예, 네, 안 섰습니다. 자, 점프를 하시면 난 라이징이고요. 네, 점프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어플을 쓸게요. 이쪽 가서 참아요, 이번에는. 근데, 짤짤짤, 깡발. 보통 거리가 안 되면은, 철철 중발, 깡발. 아야! 하나, 둘, 잡아요. 아, 못 잡았네요. 뺍니다, 그냥. 우와! 그대로 따라붙는다. 살짝 깡발이고요. 안 닿네? 어? 둘이라서 안 닿나? 깡발. 와, 이거 약간 거쳐서 당입니다,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일단 EX 어퍼 약간 로또 샷 맞춰놨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푸는 아니겠습니까? 다 이기는 판도 다저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희한한 습관을 가진, 성향을 가진 유저이지요. 라이징 뛰어라. 감사, 압도적 감사는 안 되겠는데. 예, 라이징은 안 되고요. 참아요. 아, 이거 역으로 들어왔네요. 이익스를 분파 연각에 써버리고 어퍼다. 살짝 깡발. 아, 이거 리버스 슬라인데 안 나왔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삑사리 난 것보다는 낫다 싶네요. 아, 이거 라이징인데. 잠깐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빠지고 계속 따라오는가. 어이구야, 위험하다. 위험했습니다. 진짜 위험했습니다. 아, 죽었네, 이거. 사약의 풍파차 많고, 있지만이나, 이렇게 KO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빠르게 가야죠. 지금 보시는 줄이 저 복장이 스파4에서 나왔던 복장입니다. 지금 컬러링은, 포복장은 아닌, 4의 컬러링은 아닌데, 아무튼 되게 이 복장은 주리 유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복장이죠. 포때 사실 잘 뽑혔어요, 옷이.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큐리하고 싸울 때뭐 주의할 점, 근데 일단 뭐 스킬을 잘 가져가는 거 말고는 제가 딱히 뭐 대책이 세워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조심조심 뛰어라. 뛰 조심조심 싸우는 거 말고는 저 노답이거든요. 오여야. 한번 가드만, 중거리에서 가드만 안 되면은 말고요. 일단 스킬을 어퍼를 가드시키면 쨍그랑이 터지고 풍파 연각이 들어오고 콤보가 하셨을까? 아싸라게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프레임 트랩이 되는 줄 알았지만 안 되더라고. 아, 됐다. 또 참고. 맞아요. 잠깐만. 빠박! 아, 이거 망했다. 예,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더 교훈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땐 지르지 말자. 다음 살짝 걷고요. 점프! 안아! 차라리 이게 나았나? 희한하게 맞는 것보다 이게 나았나? 아니구나. 예, 계속 지금 익스어플을 지르다가 망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요즘 들어서 앉아 중소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앉아 중발은 콤보용으로 좋고요. 근데 말고 앉아 중소는 상대방의 공격을 좀 부수는 데는, 아니면 프레임 트랩으로 써먹기가 꽤 괜찮습니다. 아, 모르겠다. 이판 이길 수 있나? 게이지 3개. EX에 몰빵하지 말고 웬만하면 앉아 중발 맞출 수 있도록 해봅시다. 더 이상
고 빠지고.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이거 오퍼거리 멀면은 저 CA가 가끔씩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6 will be my run 쨍그랑 잡아요. 어? 희한해. 아 예 뛰어주시. 아, 안 뛰어주시구나. 빠집니다. 깡발. 오 웬일이래. 어 이건 좀 약간 의도는 안했는데 어쨌든 판이 잘 풀려서 일단 1대1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바로 가보실까요? 자 1대1에서 일단 아마 와 잠깐 일단 조금이라도 데미지 깎아놓으면은 되게 좋죠. 지금 주리가 조기보기를 자주 쓰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뭉갤 수 있는 안자 중손을 잘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요. 치고 아이구야 빠져야 돼 이거. 핫 빠집니다. 깡 잡고 와라 가. 오시면은 제가 뭐라도 써보겠는데요 주리님. 제가 원래 강발 100만번에서 앉아 중손 100만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메타가 이래요. 아야! 아 게이지 날렸네. 예, 다시 한번 더 교훈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한 예, 그런 지름을 한번 써보는 것도 개뿔 그런 거 없죠. 참고 자 근데 다이아 예, 가까워지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저 제가 지금 거리를 잡고 있다는 거를 앉아 중수를 느끼기 위해서. 어 약속한. 아주 깡발 밀고 원래 한 번 더 EX업한가? 아니야 성공. 오 빠지게요야 되고요. 잡고 아직 괜찮아요. 빠지고 어퍼 하나 둘 잡아. 아 사격도 되네. 제가 잡기가 제대로 안 깔렸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봐봐 깡발 빠지고 라이징. 아니야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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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면은 한 번 더 잡 어퍼예요. 하단이에요. 야야야 아 방향 아 착지 방향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아 저런 거 그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저런 건 진짜 안 보여요. 아, 예 마지막에 좀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아, 많이 아쉬웠죠. 아 2대1로 역전하는 하는 듯 싶었으나 아 결국 저분을 다이아로 보내지도 못하고 저도 점수를 되게 따지도 못하고 그런 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재활은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너무 또 늦지 않게 또 업로드 할 테니까 꾸준하게 좀 잊을만 할 때쯤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